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주문 받았습니다. 아, 주문을 받았다고요? 아, 전화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전화요, 아, 전화. 전화 받았다고. 나 주문 받았다고 들어가지고. 아, 아니요. 예. 큐브를, 투자 자금이 얼마나 되길래 큐브를 먼저 하는 겁니까? 아, 원래 캐릭터 엠블럼 먼저 다 손대놔가지고 아, 쌍레돈들이 투자는 맞춰놓고 시작하는 캐릭터 맞습니까? 아, 그냥 레전드들이 유니크 정도만. 아, 여기 얼마 투자하시려고 해요? 쓰다 보면 한 300에서 500 사이. 300에서 500이면은 거진 한 1000억대까지 쓰실 생각이 있다는 말인가요? 예. 거의 무기모조 쌍레전드리 아케인 가시면서 유닉 레전 둘둘 하시려는 거군요. 맞습니까? 그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3.5에서 한 4만대 정도? 아, 알겠습니다. 그럼 엠블렘 큐브부터 있는 걸로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그렇으면 될것 2.3줄의 유니크 15% 맞습니까? 같습니다. 일단 그거 먼저 하고 돈 남는 거 봐서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네. 아, 에디를 먼저 해볼까요? 47개. 난 보통 한 20개 정도 하면은, 아, 잘 왔구요. 잘 왔구요. 에디셔널 유니크. 평균이 한 50개 정도 되지 않나. 아, 아쉽게도, 그것은 안 되고 말았구요. 아, 요거는 불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3개 컷했구요. 하나씩은 잘 올라가는데 두 번째부터 안 올라가네. 이번엔 유니크를 좀 가줘야 될 텐데 말이지. 아, 설마 이게 안 가나요? 한 50개 정도 던지면 가지 않나요? 아, 공구 프로가 떴네요. 50년 된 약초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50년 된게 아니거든요. 아, 이게 레전이 안 가네. 운이 없나? 아, 유니크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올라가서 다행이다. 다른 15퍼는 종종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올라가야 되는데. 아하. 아, 못 갔습니다. 공공 박 나왔습니다. 공공 박 나왔고요. 어떡할까요? 박무 3% 붙었습니다. 윗잠 어떡합니까? 윗잠. 요거는 나중에 파셔도 될것 같고. 불큐를 사서 가냐? 레큐로 해보냐? 두 개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경매장으로 구매하라고요? 아, 실수 안 해서 사야 됩니다. 에이. 제 아이디가 아니기 때문에. 아, 저는 이거 실수로 잘못 샀거든요. 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5개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엠블렘은 진짜 세줄 띄우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그건 그렇고 이게 레전더리를 좀 빨리 올라가야 될 텐데. 언제 올라가나요? 왔습니다. 드디어. 와, 역시 본주님의 남다른 커넥션이 있었군요. 아, 있는 것만 좀 던져볼까요?
엠블렘에서 제일 좋은 건 공격력만 뜨는 게 제일 좋지. 일단 뭐 세절부터 뜨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근데 엠블렘 세절은 진짜 안 나오더라고. 무지 먹자고 힘들더라고. 나도 엠블렘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지금 엠블렘이 000인가 그럴 겁니다. 아 못해도 한 500만원은 쓴것 같은데. 요 정도 던졌으면 세줄 이제 한번 나올 때된것 같은데. 아 올스트 이게 030% 아닙니까? 올테 세줄도 쉽지 않은데. 아한 번이 안 나오나? 거의 한 100, 150, 200. 어 33%. 아 아쉽습니다. 공격력이 33%인 것 같아. 아 인트 30%. 야 공격력 빼고 다 나오기 시작하는구만. 방방럭. 아 굿. 요 정도면 맨족이지. 정 옵션이네. 한줄 정도면 괜찮아. 방방공이면 좀 그런데 한 줄은 베스트 옵션이죠. 공공방에 공공방 똑같은 옵션에 똑같은 위치로 뛰었고요. 12-39, 9-3-6으로 아주 정 옵션으로 나갔습니다. 뭐저또뭐 해야 되는 거 없죠. 나가도 되겠지요? 아, 네. 방무 두 줄이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거 없애려고 300만 원 그 정도 써가지고 방공공 나왔는데 030% 도전했었지. 감사합니다. 후강은 뭐가 부족할까요? 혹시? 아, 제가 은얼 유저가 아니어가지고 정상에까지 올라가고 싶다면은. 아, 근데 쓰림부어도 되게 많이 찍었네. 쓸신문 찍어야지 말렙까지. 이건 해야 되고. 쓸신보다 차라리 이거 하면, 이거 하면은 1렙당 스택 1씩 올라가거든요. 1, 2. 근데 왜 5개예요? 6개면 6개죠, 왜 5개냐? 이거 뭐 잘못되지 않았나요? 이상한데 이거? 속박술이 왜 들어가 있는 거죠? 천명사상님 거 보고 있습니다. 강화로가 이상하게 돼 있는데? 사원 각이는 뭐예요? 사원 각이는 뭐냐? 저, 아, 요거구나. 이게 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사원 각인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세 개는 아닌 것 같아. 잘못 간거된것 같은데. 이게 되나? 이거 되나요, 혹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25렙짜리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1렙짜리? 라고 하기에는 사원 각인에 분홍 격참이 돼 있어가지고. 하필 이게 이렇게 돼 있네. 정령의 화신이나 여우령이면 뒤바꿀만 할것 같은데. 아니지, 여우령이었으면 바꿔볼만 했을 것 같은데. 여우령 귀참. 귀참. 여우령.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우령, 소혼 화신, 폭류 귀참. 5개야. 기본 메인이 5개고, 이중 사거로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사원 각인을 넣어요. 아, 그래? 아, 하나가 잘못 만들어졌구나. 아, 그럼 상관없겠네. 이거 없애버리고, 이거 바꾸면 되겠다. 그럼 딱 되겠구만. 소홍 장막 여우령 사혼 각인 해가지고 이중 6호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딱 강화하면 되겠구만. 아, 요대로 가도 상관없다고. 그러면 뭐 이렇게만 해도 되겠고. 뭐 자기가 5개 쓰기 싫으면은 여기다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요거 대신에 소운장막, 여우령, 사운각인 요렇게 뽑아주시면 될것 같네요. 제가 뭐또 해드려야 되는 거 있나요? 아, 여기까지 해드리면 될것 같군요. 12, 35, 30, 000, 000힘, 보보공, 000. 아니, 천명사상님이 맨날, 그, 뭐더라? 그, 공포가 은얼이 좋다고 하면서 나중에 측정해봤더니 보공이 더 좋다면서요. 그래서 나도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 아, 은얼은 천명사상님이 공포가 좋답니다 했더니 나중에 밝혀진 진실이 보공이 더 좋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군요.